오늘 마감장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략 챙겨가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에는 저희 어떤 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오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했는데 상승 종목수 대비했을 때 코스피 지수라든지 좀 그렇게까지 강한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그걸 보면은 대형주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소형 쪽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관망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뭐 다음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는 고용보고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거에 따라서 증시도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졸트 구인 보고서가 발표가 됐을 때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ADP가 나왔을 때는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국채 금리가 소폭 진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ADP가 사실 뭐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봤을 때 오늘 예정되어 있는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좀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국채 금리 10년물 같은 경우도 4.7% 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시장은 국채금리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뭐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달러도 강세 흐름들을 연출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좀 더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뭐 9월도 그렇고 뭐 10월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선물이라든지 살짝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누적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개선 여지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장 흐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거래대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대금 자체가 지난 9월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려는 심리보다는 관망을 하려는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패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는 흐름을 더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 시장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완전한 바닥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현금을 가지고 있고 관망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뭐 대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은 앞으로 움직일 것 같은 섹터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이 좋고 내년도 좋을 섹터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종목군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이 나올 그 타이밍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네. 여전히 실적이지 않을까.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네네. 해보면서 이 부분에 한번 더 집중해보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망 그리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점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좀 공략해볼 만하다, 관심을 두자라는 업종, 종목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인프라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특히 네. 뭐 재건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이번 주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공략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인프라 관련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 뭐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의원단이 함께 만나서 재건 사업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하나에서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건 관련했을 때는 기대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물류라든지 운송, 인프라 이쪽이 먼저 구축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사우디 관련했을 텐데 뭐 추석 기간 동안에 이재용 회장이 뭐 사우디를 방문했다라는 이슈도 다들 아실 텐데 그것과 더해서 9월 중순쯤에 이재용 회장과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재계 쪽의 재계 인사들이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21일에서 24일 그 정도 사이에 방문을 할 예정인데 또 움직이면 그만큼 선물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대감은 이벤트가 좀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정부가 사우디라든지 UAE 쪽에서 40조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인데 이달 중에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져볼 수가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인프라라든지 뭐 재건 이쪽에서 조금 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긴 한데 변압기 전력설비, 건설기계 이쪽 섹터는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실적 대비했을 때도 좀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프라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앞선 코너에서도 저희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나왔거든요. 희림, 유신, 그리고 삼목 S폼 이렇게 주셨었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SY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뭐 건축 자재 기업이고요. 보통 대표적으로 이 기업을 봤을 때 두 가지 모멘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 대표 종목이라는 점. 오늘도 보면 SY라는 종목이 한 장 후반 때부터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여전히 SY라는 종목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샌드위치 패널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재건을 시작하게 된다면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해서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했을 때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먼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한 게 모듈러 공급업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화재 안전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쪽에서의 패널이 조금 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로 인해서 실적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모듈러 주택 관련주 SY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보죠. 지금까지 김신 팀장이었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